안녕하세요. 미국 사는 진돗개 도리입니다. 저희가 지난 주말에 아이들하고 앞집 이웃분들하고 같이 디트로이트 동물원에 다녀왔어요. 제가 이번 달은 2차저차 해가지고 아이들을 혼자서 케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인지 항상 신경을 써주시는 거예요. 사실 뭐 엄마가 아이들 보는 거는 당연한 건데 아니면은 아 아빠 없이 애들 셋을 보려면 좀 힘들겠다. 그냥 거기서 머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앞집 분들은 아 우리가 뭔가 좀 도와줘야겠다. 여기까지 마음이 나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말에 좀 우리 뭐 재밌는 거 뭐 할까? 뭐 동물원 같이 갈까? 이렇게 계속 신경을 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내다 보면 굉장히 좀 저의 부족한 부분을 이렇게 좀 가득 메워주는 느낌이 들어요. 좀 채워지는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뭔가 든든하고 감사하고 어떻게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가족을 만날 수 있었을까? 예, 네, 이런 생각을 항상 갖게 만드는 분들이세요. 그렇게 돼서 이제 주말에 아이들하고 동물원에 갔었는데 아이들이 커가지고 동물원을 좀 좋아할까 싶었었거든요. 근데 의외로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아, 잘 다녀왔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집 페나 아줌마는 디트로이트 동물에 대한 부심이 있으세요. 근데 사실 되게 작거든요. 예, 네, 그 산업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동물원의 규모는 작아요. 게다가 코끼리도 없어요. 예전에 있었는데 사라지고 없거든요. 그 동물들이 또 많지도 않고 그래서 한국분들은 많이 실망하세요. 뭐 이렇게 찌끔해? 뭐 이렇게 실망하시는데 예나 아줌마는 좀 부심이 있으세요. 그리고 이제 동물원에 되도록이면 자주 가려고 왜냐면 갈 때마다 또 동물들이 다르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날마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가는 걸 굉장히 좀 좋아하시는 편이에요. 예, 우리가 이제 동물원에 자주 가면 갈수록 동물원을 서포트해 줄 수 있으니까 동물원의 동물들을. 그래서 나중에 기회 되면 한국의 동물원을 보여드리려고요. 그래서 올 여름에 저희가 이제 한국 갈 때 한국에 초대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아줌마 아저씨는 아일랜드로 여행을 가시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안 될 것 같고 나중에 같이 한국 여행 가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물론 그랜트 아저씨는 한국 여행을 다녀오셨어요. 일본 쪽하고 같이 일을 많이 하셔가지고 겸사 일본에 간 김에 한국 투어도 하셨거든요. 메인 스타디움이라든지 잠실 주경기장 경복궁 이런 데 가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앞집에 해놔 아줌마는 일본 여행까지는 가셨는데 한국은 안 가봤으니까 같이 가면 너무 재밌을 것 같고 그때는 제가 이제 아줌마 아저씨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더 많아지겠죠. 예, 소개해 드릴 것도 많고 여기저기 뭐 보여드릴 것도 많고 저는 한국말이 되니까. 아 그리고 지금 보시는 거북이들의 등딱지는 좀 소프트하대요. 예, 그래서 조금 희귀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지금 보시는 거북이는 스타터리라고 해가지고 별무늬가 있어요. 등딱지에 얘도 좀 독특했고 아 그리고 지금 보시는 곳이 펭귄관이거든요. 이게 또 브랜뉴예요. 그래서 디트로이트 동물원의 자랑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펭귄관 얘기를 학교에서도 많이 하나 봐요. 그래서 동물원 가기 전에도 펭귄관 가서 보고 싶다고 애들이 많이 그랬거든요. 예, 보고 와서도 펭귄관이 좀 가장 좋았다고 애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Fish 먹고 있어. Oh my god. Oh, yeah. Look at them. The fish. Oh. He's gonna eat it. Are we not gonna eat it, really? Not yet. You're gonna have to eat it at first so they can't get the right angle. They like swim around and come. All eyes. Right. Okay. All okay. Eyes. Very cool. Hey guys. Penguin, come to me. 펭귄이 그 물고기를 바로 먹지 않고 이거를 좀 이렇게 천천히 먹는 걸 즐긴대요. 예. 제가 남편하고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동물원을 가서 그런지 이렇게 동물들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이렇게 눈에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와 동물들도 저렇게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구나 이런 것들 좀 보고 왔습니다. 예,
네, 북극곰도 정말 지금 인상적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동물원에 대한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북극곰 이렇게 수영하는 걸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이것도 좀 되게 기억에 남는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영상 찍어왔으니까 여러분들 함께 감상해 보세요. 제가 이번에 영상을 만들면서 북극곰에 대해서 막 찾아봤거든요. 근데 북극곰을 보유하고 있는 동물원이 많지가 않대요. 그러니까 환경이 좀 북극에 살아야 되잖아요. 추운 지방에서 살아야 되는데 더운 여름에는 너무 힘들어한대요. 그리고 또 이렇게 갇혀있는 환경에 있어서 정신병 증상을 보이는 북극곰들이 많아서 동물원에서 북극곰이 점점 사라지는 추세라고 합니다. Oh my god. It's beautiful. 그리고 이제 얘는 늑대인데요.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가까이서 늑대 보는 게 처음이라서. 근데 생각보다 사이즈가 꽤 크고 털이 되게 복슬복슬 하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보면 영락 없는 개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도리 영상이랑 같이 화면을 띄워드릴 테니까 한번 비교해서 봐보세요. 진짜 개처럼 보이시죠? 예,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제가 코로나 이전에 동물원에 가서 찍어온 영상이에요. 네, 지금 보시는 수컷 사자의 이름은 심바고요. 그때 당시 10살이었거든요. 근데 요번에 갔었을 때는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궁금했어요.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근데 그 사자의 평균 수명이 15년이래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날 사자가 포효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사람들이 물어봤거든요. 그 동물원 조련사한테 이게 무슨 뜻이냐 무슨 의미냐 그랬더니 이제 내가 너보다 할 줄 아는 게 많다 이런 어떤 과시의 그런 언어라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갔을 때 사자들이 자고 있어서 움직이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장면만 보고 왔습니다. Yeah, it's doing its daily exercise. It's on a diet. 예, 여러분 오늘 동물원 영상 재밌게 잘 보셨나요? 제가 코로나 시국 때 왜 저희 동네 단지에서 동물 인형 가지고서 동물원처럼 꾸몄던 거 영상 만들어서 예, 보내드린 적이 있는데 이제는 이제 코로나도 한풀 꺾이고 이런 데 다 오픈해가지고 다닐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아이들 한창 성장기에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 부분 제약을 받아서 그게 되게 많이 아쉽고 또 시간 잃어버린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많았는데 그랬던 만큼 아이들하고 도리하고 더 많은 것들 경험하려고 좀 부지런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저는 다음에 더 재밌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